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몇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편안히 살 때입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험한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편안히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그 다음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것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고 자포자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지도 모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회운동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현됐을 때 정치적인 혁명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처럼 좋은 형편에 있다가 추락한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어려운 지경에 사는 이들 중에도 사회를 바꿔보기 위해서 혹은 혁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철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요. 그 전에는 몰랐던 인생의 반대편을 보게 되면서 산다는 게 뭔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철학자처럼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상황을 바꾸려는 투쟁보다는 그 속에서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저 존재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을 즐기려고 애를 쓴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견유학파의 대표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디오게네스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현실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데 마음을 두었던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옆으로 한 걸음 옮겨주신다면 내가 햇볕을 쬐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지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혁명을 하려고 나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철학자처럼 앉아있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운 지경에서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최악의 상황은 그에게 최적의 훈련장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살다가 어느 날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는데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보디발의 집의 삶을 잘 견디어낼 수가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반듯하고 올곧게 살기까지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간교한 여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요셉은 성폭력 미수범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린 채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희망 없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신은 노예, 저지른 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친위대장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는 죄목이 붙다 보니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무 희망도 없는 채로 바닥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그 바닥 중에 바닥으로 추락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는가? 그래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다 포기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람을 연단하시고 빚어 만들어서 밭으로 나가기에 합당한 사명자가 되도록 하시는가?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키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지만 가장 깊은 인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된 듯이 보였으나 세상을 가슴에 품는 큰 자가 되어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갔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드디어 그의 인격과 삶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계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는 옥사장의 사랑을 받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맡는,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살림살이 전부를 맡은 것처럼 감옥에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움이 나타난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그 밑바닥에 살면서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데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투옥이 되었는데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보살피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수종든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지체 높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먹고 입고 자는 생활을 보살피고 그들의 감방을 청소하고 심부름을 하고 그들이 감옥에서 지나는 모든 것들을 보살피는 일, 그거에 요셉이 한 일일 것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수종들라고 명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그런 일들만 잘하면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하지 않아도 될 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 그 이상의 일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얼굴에 드러나는 마음의 근심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떤지, 그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지 않아도 될 것까지 살폈는데 이게 요셉의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나타났을 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근심하는 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나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나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사정까지 살피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의 얼굴빛이 어두운 걸 보고 먼저 다가가서 왜 그러시느냐고 묻는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더구나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염려하는 이들이 바깥에 많습니다. 면회도 많이 오고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도 많이 반입을 해주고 이들의 구명과 석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하면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출신이 노예에다가 거기다가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꼬리표까지 따라붙고 그리고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죽은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형제들은 요셉을 죽은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요셉이 그들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공연이 그런 질문을 했다가 네가 감히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 이렇게 호되게 책망이나 받기 딱 십상인 그런 질문을 요셉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 밑바닥인데, 자기 감정이 상처 입어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희망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은 뒤로 제쳐놓은 채로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다가선다고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옆으로 밀쳐놓은 채 남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 자신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거,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추수입니다.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씀함으로 그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게 예수님의 사랑의 추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밭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그 밭에서 이루어져야 될 추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밭인데 그들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고 그 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 밭을 향해 갈 수 있는가? 누가 사랑의 추수를 할 수 있는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래서 지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밭에 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추수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만이 참 열매를 맺고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홀로 늙어가는 삶을 얘기하면서 주변에 보니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재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잘 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하면서 나이 들어서 늙으면 배우자보다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친구 같은 배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진행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연배가 되면 친구 할 만한 분들 다 돌아가시고 없지 않습니까? 누구랑 친구를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재미난 얘기 몇 마디 하셨어요. 친구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친구를 왜 만들고 왜 사귀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는 내가 그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려고 친구를 만드는 거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얻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주려고 만나니까 설령 얻는 게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주는 거 자체로, 사랑하는 그 자체로 행복하니까요. 저는 그분이 사랑의 그 묘미를 터득한 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청마 유치환 선생께서 행복이라는 시에서 사랑받았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했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도 그거와 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결국 그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차별 없는 사랑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천대했나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품는 사랑, 그거 보여주셨어요. 또 반대로 이 요셉은 신분이 높았던 사람, 지금은 감옥에 오긴 했지만 자기와는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랑해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신분이 높던지 여건이 좋던지 아니면 어렵던지 천대받든지 사랑의 대상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성경의 사랑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천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의 사랑을 목마른 듯이 받아들였고 이 신분이 높은 두 사람의 관원들도 요셉이 질문을 했을 때 뿌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호의를,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깊은 속사람 영혼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 중에 바닥인 감옥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심으로 그를 위대하게 빚어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사랑을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사명은 흉년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애굽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미리 감옥에서 연습하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곡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들고 가는 사람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기계적으로 관료적으로 곡식을 모아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싹꾼이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거, 그건 싹꾼이 하는 것이죠. 정말 가슴속의 사랑으로 백성을 품을 때 거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결해지고 그 존재 가치가 고귀해지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다름 아닌 참 사랑의 눈을 떠서
그 사랑을 행할 때 그때가 바로 사람이 고귀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나마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 그의 존재가 값진 존재로 고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유감스럽게도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 돈 버는 법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이게 참 아쉬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어디서 발현되는 것인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서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신앙은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나타나는 순간이 사랑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오랫동안 옥고를 치루온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으로 유명한 안희숙 여사께서 그 요만큼씩 받는 감방 안에 적은 식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먹을 걸 옆 사람에게 주는 거죠. 거기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거기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고귀함이 발현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 맨 앞에서 요셉의 인생을 나눠서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호강하면서 편하게 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서 얻는데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집의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깨닫고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랑을 배워나가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들판의 사명자로 눈을 들어 밭을 보고 그 밭에 가서 시대의 소망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주의, 북한의 핵 위협에다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랑에 실패하여 우는 사람,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사람,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직도 불나방처럼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죽음의 안개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예수님의 고귀한 진리를 부끄러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진리가 진리 아닌 것처럼 빛을 가려서 세상의 욕을 얻어먹게 만드는 교회들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은 또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런 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밑바닥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 거기서 할 일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일수록 사랑이 점점 고귀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러 정책,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떠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밑바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빵이 100개, 1000개 있는 사람이 하나를 주는 그 사랑보다 하나밖에 없는 빵을 눈물로 나눠 먹는 사랑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오늘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사랑을 배울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터득할 때 우리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밭으로 가서 사랑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